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는 영양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영양분은 음식을 먹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즉 너무 많은 영양분이 들어오면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변하고 지방은 그대로 지방이 되어 몸 안에 있는 지방세포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지방은 나중에 영양분이 부족한 상황이 됐을 때 사용됩니다. 지방세포에 지방이 쌓여있는데 음식을 계속 먹으면 지방세포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 쪼개지고 다시 늘어나고 또 쪼개지고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살이 찌게 됩니다. 즉 살이 쪘다는 것은 몸에 너무 많은 지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선 쌓여있는 지방을 소모해야 합니다. 지방은 부족한 상황이 됐을 때 사용되기 때문에 살을 빼기 위해선 필요 이상으로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즉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운동을 하면 지방세포에 쌓인 지방이 다시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나누어지고 글리세롤과 지방산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지방이 에너지로 소모되면 살이 빠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지방을 태운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2014년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생명공학과의 루벤 미르맨과 앤드류 브라운은 에너지로 소모된 지방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방 원자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는데 그 결과 지방의 84%는 이산화탄소로 16%는 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물은 오줌이나 땀으로 배출되고 이산화탄소는 폐로 이동한 뒤 호흡을 통해 배출된다고 합니다. 즉 열심히 운동해서 태운 지방의 대부분은 우리가 숨을 쉬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전문가들조차 지방이 근육으로 바뀐다, 똥으로 나온다처럼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이 어떤 식으로 소모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숨만 쉬어도 살이 빠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연구는 아닙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